이건 미우들한테 소개하지 않고는 이건 내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다. 요 화잘먹 대명사 물크림이랑 피부 마무리감이 되게 비슷한데 얘는 거의 정가가 5만원 정도 한다면 얘는 만원대니까 완전 가성비템인 거죠. 벌써 5명의 미우가 자기 인생템이라고 소개를 해줬던 앰플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내가 써봤던 리퀴드 블러셔 중에 그냥 제일 미쳤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얘. 하이몬 여러분들 다들 안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을 위한 광명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가오는 2023년에도 지금도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여전히 화장이 좀 부담스럽고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도 화장을 하기만 하면 오바스럽고 내가 하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화장이 좀 어려운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화알못도 화자랄로 등극해버리는 그런 메이크업 치트키템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템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만났는데 이건 미쳤다 이건 미우들한테 소개하지 않고는 이건 내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다 그 이걸 안 알려주면 제가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스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연말까지 정말 많이 썼던 스킨케어템들 중 화잘먹템으로 꼭꼭 소개해야 된다 싶은 걸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넘버즈인 2번 토너거든요. 스킨케어는 오늘 이거 하나만 추천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 얘는 2021년부터 정말 꾸준히 추천해왔던 아이템 중 하나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장이 정말 잘 먹는 토너로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면 제가 꿈에 곤장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토너인데 화장 첫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푸석푸석해진 피부도 마치 12시간 잔 것 마냥 깨끗하고 푹 짠 것 마냥 피부 컨디션을 샥 끌어올려주는 그런 토너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최근에 또 리뉴얼이 됐어요. 이렇게 얘가 정제수가 아니라 거의 온천수로 만들어진 토너거든요. 그냥 꼭 써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토너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베이스템들 하나하나 나올 테니까 눈을 지금 이렇게 크게 뜨고 혹시 눈이 조금이라도 감기셨으면 빨래집게라도 찾아서 눈에 이렇게 끼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프라이머템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비브라운의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이고 스킨푸드의 프로폴리스 프라이머예요. 먼저 스킨푸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풀 같은 제형의 되게 신기한 베이스템이에요.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리기 전에 얘를 올려주면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에게 들뜨는 파운데이션도 내 피부에 착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딱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베이스예요. 정말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아주 안정적이게 밀착시켜주는 그런 베이스템인데 유해성분 제로일 거예요. 화해에서도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고 몇 번이나 재구매했던 제 인생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가성비템이에요. 물크림 아시죠? 요 화잘먹 대명사 물크림이랑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고 피부 마무리감이 되게 비슷한데 얘는 거의 정가가 5만원 정도 한다면 얘는 만원대니까 완전 가성비템인 거죠. 두 번째로 보비브라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 1000만원 쇼핑 하울에서 쓸데없이 이거 샀다고 말씀드렸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제가 2021년에 한창 많이 썼던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선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선블록 기능이 있거든요. 스킨푸드보단 제형이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인데 피부에 약간의 윤광을 줄 수 있는 수분 프라이머예요. 근데 살짝 유분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선프라이머입니다. 얘를 바르고 파데를 올려주면 파데 지속력도 정말 높아지고요. 피부에 각질이나 건조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푸석푸석한 느낌을 싹 죽여주는 그런 선프라이머예요. 얘는 진짜 화장이 잘 먹어요. 근데 얘는 가성비는 좀 안 좋습니다. 얘가 비싸요. 그렇지만 그 가격 주고 살만한 제 인생 선프라이머 중 하나거든요.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살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지성분들 약간 아쉬우실 거예요. 아, 언니, 저는 그렇게 끈적여 보이는 거 아무리 성분 좋다 해도 얼굴에 안 올리고 싶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이거 추천할게요. 라니쉬 사이드라 앰플 베이스고요. 구독자님들 인생템을 하나하나 받고 있는데 벌써 5명의 미우가 자기 인생템이라고 소개를 해줬던 앰플 베이스입니다. 얘는 제형이 완전 앰플 같은 제형이에요. 촉촉하고 수분 덩어리라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딱 손만 대도 이건 히알루론산이다. 성분 볼 필요 없이 히알루론산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앰플 베이스입니다. 피부에 올리면 그냥 앰플 바르는 것 같아요. 수분 앰플처럼
속건조 싹 잡히면서 매끄럽게 수분광 돌게 해주는 앰플 베이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걔네들보다 훨씬 유분감도 없고 피부에 되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좀 끈적이는 거 싫은 건성분들부터 수부지 그리고 지성 완전 추천합니다. 특히나 얇고 가벼운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올릴 때는 스킨케어 무겁게 하면 제형이 충돌돼서 파데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바를 때 크림 대신 얘로 발라주면 그렇게 잘 먹어요. 그렇게 잘 먹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짜증나 또 나왔어. 말이 필요 없죠? 제 사랑 자빈드 서울 쿠션. 4차 마켓까지 진행했던 저의 찐템이고요. 얘는 뭐 제 영상에서 다수 출연을 하셨던 경력이 있는 영광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얘를 더 얘기해봤자 입이 아파요. 입 아파.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소개를 했고 그만큼 좋다고 화잘먹 쿠션이다 깐달걀 쿠션이다 너무 얘기를 많이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미우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내년에도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슬쩍 내밀어 봅니다. 우리 아직 쿠션 유목민인 미우들은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한 번만. 진짜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극건성과 극지성에겐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 하나 또 추천을 해볼게요. 얘는 아멜리 파우더예요. 베이크드 파우더고 원래 제가 내추럴 베이지 색상 많이 사용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요 색깔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쿨톤이라고 나름 좀 이 누리딩딩한 얼굴 낯빛 좀 바꿔보겠다고 연보라로 살짝 바꿔봤어요. 톤을. 연보라색이긴 한데 올리면은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거든요 얼굴에. 그리고 윤광 표현을 해놨던 것도 다 죽이지 않고 얼굴에 유분감만 싹 걷어내고 피부 결광 나게 해주면서 파우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들 많지만 그중에서 하나 딱 추천하자면 얘를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실러는 얘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3C 스킨핏 리퀴드 컨실러고 되게 특이하게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하얀색인데 블렌딩하면은 피부 내 톤에 살짝 맞게 약간 아이보리빛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하얀색 컨실러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운 색깔이긴 한데 얘를 어디다 쓰냐면 팔자주름 있죠? 이 팔자주름 푹 꺼지신 분들은 사실 여기다 먼지거리를 해야지 살아나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 하얀 색깔 컨실러를 올려주면 진짜 피부 꺼진 거 볼륨 살려주고요.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 쪽에도 포함이 되겠죠? 그냥 얼굴 살리고 싶은 하이라이팅 존에 발라주면 정말 효과 좋은 필러 컨실러입니다. 필러 맞을 필요가 없어요. 저 오늘도 이 하얀 색깔 컨실러 여기다 발라댔거든요. 엄청 발랐어요. 한 통 다 나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써먹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인위적이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결국 내 톤에 맞게 밝게 바뀌거든요. 자 그리고 섀도우는요 두 가지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화알못 분들 기준으로 제가 골라온 섀도우거든요. 얘는 딘토 거예요. 제가 딘토 킬러, 딘토 사냥꾼으로서 굉장히 많은 딘토 아이템들을 제 화장대에서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제가 자주 쓰는 애들은 다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떨어뜨려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딘토는 정말 제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딘토가 컬러들 보세요. 이 섀도우 이게 701호인데 이 제일 진해 보이는 요 섀도우도 막상 올리면 전혀 안 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알못 분들이 보통 음영 조절이나 힘 조절이 어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눈화장이 부담스러워지거나 되게 엉망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3자만 알 수 있어. 자기 본인은 사실 몰라. 그런 분들에게 진짜 딱 사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컬러들이 다 은은하고 완전 데일리 컬러들이라서 내가 섀도우 조절 잘 못하고 막 올려도 되게 투명하고 은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화알못 분들에게 치트키템이 될 수 있는 섀도우예요. 부드러운 데일리 무드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섀도우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섀도우 이거 완전 적격일 거예요. 컬러들이 진짜 다 청순청순하게 올라가고 텁텁하지가 않아요. 진짜. 자 그리고 데이지크 밀크라떼. 데이지크는 워낙 섀도우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 밀크라떼 섀도우를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아까 딘토와 같은 느낌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얘도 컬러들이 다 은은하고 하나하나 튀지 않고 좀 요런 느낌으로 엄한 컬러가 하나하나 막 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부드러운 컬러들이라서 화알못 분들이 처음으로 화장하기 시작해서 섀도우 고를 때 뭘 사야지 싶으면 얘 추천하고 싶어요. 거든요. 아까 딘토 같은 경우에는 무펄 섀도우만 가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펄도 있어요. 이렇게 펄땡이가 있는데 펄땡이들도 다 예쁘고 밀착력도 좋고 뭐 하나 버릴 펄들이 아니라 정말 화알못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찐을 가지고 왔어요. 저 아이라인 점막에 그리기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던 화알못 여러분들 다들 안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을 위한 광명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봐주세요. 이름 자체가 그냥 TLTC의 점막 라이너예요. 초코 브라우니 컬러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납작한 아이브로우 모양이거든요. 약간 부분으로 하면 진짜 점막에 그냥 일자로 정교하게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라이너들이
뾰족한 동그라미로 생겼으니까 그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점 찍듯이 너무 쉽게 톡톡톡톡 찍어주면 라인을 점막에 그대로 그려줄 수 있으니까 화해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양의 라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무조건 이거 두 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교살 존재감 뽀용 밝혀주는 컨실러 두 개거든요. 얘는 삐아의 라스트 파우더 펜슬 체리 우유 컬러고요. 라스트 파우더 펜슬에 컬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쿨톤이라 좀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체리 우유 컬러를 선택했고 얘를 눈 밑에 발라주면 매끄럽게 발리면서 주름 끼임 없이 샥 슬라이딩 되듯이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이고요. 얘는 제가 구독자분에게 직접 추천을 받았던 미유템이에요. 근데 제가 미유템 메이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 펜슬의 진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사실 컨실러는 아니고 아이라인으로 나온 컨실러예요. 그래서 되게 발림성 좋은데 지속력도 오래가고 눈에 칙칙한 부분 잡아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애교살뿐만이 아니라 아까 걔네로 1차적으로 눈 애교살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언더 섀도우 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애교살 뽀용 존재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블러셔 같은 경우엔 요 네케르 베일 레이어 치크 추천합니다. 화해무분들에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제형밖에 없어요. 얘는 진짜 제형이 너무 좋아. 포슬포슬하니 피부에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거 봐. 그냥 샤르륵 발라버려요. 엄청 자연스럽게. 그리고 볼에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데 내가 기대했던 색감 그대로 올라가면서 피부에 블러 처리되면서 되게 볼이 예쁘게 차올라 보이는 듯이 진짜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제형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내가 써봤던 리퀴드 블러셔 중에 그냥 제일 미쳤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얘. 네케르 왜 그래? 네케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돈 쓰게 만들어 진짜로.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뉴진스 메이크업에도 썼잖아요. 저는 쿨톤에게는 돌세토 라벤더 컬러 추천하고요. 사실 웜톤은 02 케이라 핑크나 자나 피치 컬러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는 요 두 가지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제 인생 파우더 브러쉬고 얼굴 뽀용뽀용뽀용 블러 처리 잘할 수 있는 파우더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아가 없어요. 보이시죠? 지금 얘 희말이 없는 거. 아프지도 않아. 뭐해 너? 너 뭐하니? 요 파우더 브러쉬는 매가리가 없어야 돼요 원래. 그래야지 뭉치지 않고 자아가 없으니까 제가 휘뚜루마뚜루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필리밀리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브러쉬인데 백화점 브랜드 브러쉬 못지 않은 퀄리티에 엄청난 부드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사실 화할못분들은 파우더 뭉치게 바르거나 쉐딩 같은 거 뭉치게 바를 때 많은데 이거 그냥 사셔서 파우더 바를 때 이걸로 쓰시고 쉐딩도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거 진짜 부드럽고 파우더 정말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가성비템.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필리밀리 811 브러쉬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 아까 걔에 비해 되게 자아가 있죠. 얘는 자아가 아주 뚜렷한 자아 성찰을 이미 하고 온 듯한 그런 굉장한 브러쉬인데 단단해요. 그만큼 이 단단한 애를 어떻게 대체 사용하냐면 얘는 컨실러로 모공 같은 거 가려줄 때 우리 왕모공쟁이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다크서클 커버할 때도 이렇게 컨실러 올려서 이렇게 펴발라주면 컨실러 균일하게 쫙 올려줄 수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리고 코 쉐딩할 때도 좋고요.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얀색 컨실러 이런 데 올렸을 때 이렇게 조그만 부위 그렇게 해주기 좋습니다. 이거 두 개 진짜 추천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속눈썹 추천할 건데 이거는 이미 제가 너무 영상에서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톡톡하라 체크 속눈썹이고 지그재그 어플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겼죠? 저를 막 찌를 것 같은 그런. 근데 얘가요 화해무분들이 속눈썹 처음 도전해서 아이돌 속눈썹 만들어보겠다 할 때 사기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는데 그만큼 오래오래 많이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단단한 재질이라서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붙이기가 쉽거든요. 내가 각도 조절 잘 하지 않아도 얘가 각도가 알아서 예쁘게 잘 올라가 있어서 그냥 막 붙이면 알아서 아이돌 속눈썹 이렇게 돼요.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붙이기 쉬우니까 우리 화해무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트퍼센트 펜슬 하나 추천할 건데 요거는 젤 아이라이너 펜슬이고 저는 쿨톤이라서 글림핑크 컬러를 사용하곤 하거든요. 눈 밑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군말 없이 이렇게 애교살 존재감 빡 높아진 거 보이시죠? 요거는 펄이 되게 자글자글해요. 이거 실물이 진짜 예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갔니 또 잃어버렸네. 저기 나 촬영하면서 몇 번 날려버리는 건 아 여기 있네. 컨실러 펜슬 올리고 그 다음 섀도우 올리고 그냥 바로 눈 밑에 탁 깔아주면 아주
빠르고 아주 쉽게 애교살에 펄 올려주실 수 있는 템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속력도 그렇고 아이라이너인데 올라가는 그 펄의 질감도 되게 예뻐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 몇 가지를 추천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진짜 많이 추천했다. 내년에도 쓸 것 같은 제 메이크업 치트키템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화장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많으나 오늘 보여드렸던 애들은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정말 추천하고 싶었던 템 그리고 정말 오래 쓴 템들이었으니까 우리 미우들도 지금 화장품 유목민이라면 꼭 제가 추천했던 것들 중에 하나 끌리는 거 한번 사용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 안녕.